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봄 행복 축제를 앞두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줄 이승재 목사님은 가까운 교회, 이름이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요. MC넷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귀한 간증과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내랑 같이 차 운전하고 여기 오는데 이게 동화 마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동화 속에 사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상상 왔는데 의자도 알록달록하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동화 마을에서 나오신 스토리를 많이 갖고 옛날 얘기해 주시는 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퀴즈는 저희 딸이 막내딸의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냈던 퀴즈입니다. 왜 아이들이 저한테 퀴즈를 내냐면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좀 십몇 년 하는 동안 아이들이 외국 땅에서 자라면서, 중국 선교사였는데 중국말, 그 다음에 저희 동네는 광동어로 했기 때문에 또 광동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 사람 섞여 사니까 영어, 그리고 한국어, 어느 나라 말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연계국어 한다고 그래서요. 이 애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적응할까,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뭐 제가 소재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퀴즈 같은 거 물어봐서 아빠가 못 맞힐 만한 퀴즈를 갖고 오면 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다닌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중에 아주 허접한 퀴즈 많이 갖고 제가 다 맞췄죠. 근데 지금 내고자 하는 퀴즈는 못 맞췄던 퀴즈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살을 많이 한대. 그래서 한 가족이 다섯 식구가 있었는데 다섯 식구가 다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애들 다 힘들어서 자살하기로 해서 30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 동시에 다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왜안 죽었을까요? 라는 게 퀴즈였어요. 힌트는 뭐였냐면 아빠가 죽지 않은 이유는 기러기 아빠였었고요, 엄마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날라리였고 오빠는 비행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다 날라다니는 거 관계가 있었죠. 그 퀴즈는 뭐였냐면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였어요. 갓난아기? 갓난아기? 아닙니다. 좋은 시도였습니다. 이거 퀴즈 내려고 온건 아니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맞출 수가 없어요. 날라다니는 거면 계속 생각하니까. 그래서 만 원을 딸한테 주고 방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안 좋을까? 그래서 내가 만 원을 뺏겨서, 설마 딸한테 만원 뺏겨서 기분 안 좋은 건 아닌데, 옛날 트라우마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틈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덜 떨어진 놈 새끼야, 덜 떨어진 놈아, 이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갖고 이 소리를 늘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게 3년, 30년 넘었으니까 다 잊어버릴 만했는데 이제 딸한테 그걸 들은 거죠. 저희 어머님은 왜 이렇게 자식한테 덜 떨어진 놈이라고 했어요? 축복의 말도 많았는데 이렇게 환경이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는 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술을 드셨고, 술만 드신 것이 아니라 술 드시면 도박을 하시죠. 늘 화도장 끼고 사셨는데 돈을 따보신 적은 없는, 그리고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시지 않고 다른 집에 사시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느낄 때는 얼마나 이 집안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셨을까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6살이셨는데 저희 누님은 정신박약에 소아마비셨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애인이셨는데, 신체만 장애인이 아니라 밥도 먹여줘야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똥오줌을 다
받아줘서 아무것도 늘 침을 흘리고 사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공장 나가서 일을 하셔서 돈을 방에 숨겨두시고 하는데 아버지는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오셔서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리셔서 그거를 돈을 공장에서 벌어온 돈을 다 갖다가 술과 도박으로 탕진하시고 남의 집 살림하고 계시고 또 오셔서 때리고 이런 반복적인 생활하는데 어머니는 장애인 누나를 키워야 되고 이런 환경에 살았으니까 되게 어려우셨겠죠. 제가 태어난 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기를 못 낳으셨어요. 못 낳으셨다가 저희 시어머니께서 네 남편 어떻게서 난 줄 아냐, 절에 가서 천일기도해서 낳았다, 너도 해봐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셨습니다. 3년 동안 치성을 드리고 정식 스님은 아니셨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 떼시고 마당 청소하고 대웅정 청소하고 손님 오면 밥 좀, 그래서 늘 스님 생활을 3년 동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집에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3년 동안 어머니를 못 보셨으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오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막걸리 3병 얻어다가 그 맛있게 대접해 드렸던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3년 만에 보시니까 기분이 좋으셨는지 너무 술을 드셔서 이렇게 필름이 끊기셔서 집으로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는데 그날 그냥 안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날 제가 잉태가 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제 별명이 부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머니 오른쪽에는 항상 염주가 들어있었고 5살부터 외웠던 천수경은 지금도 제 뼛속에 성경 말씀보다 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배경 속에 1년에 13번 정도 드리는 제사는 늘 있고 어머니는 나가 계시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집에 갔을 때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집에 엄마가 있는 집 애들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찌들어진 가정 속에서 살면서 덜 떨어진 집구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눈이 온다고 해서 저희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사람이 산 동네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눈 좀 쓰려고 저를 이제 시키시죠. 그럼 초등학교 때 나와서 바깥에 있는 눈을 쓰는 거예요. 딴 사람 넘어지지 않게. 그 연탄재 깨갖고 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아유 얘가 눈도 쓸고 착하네 이런 하시는 게 아니고 누나는 바보고 병신인데 애는 멀쩡하네 다 이러고 지나가는, 그게 지금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울하고 굉장히 어려웠죠. 이게 뭐 가난하게 산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산동네에서 다 그렇게 살아서 중학교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살이를 하고 공장으로 가는 게 부모 효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대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운명은 뻔하죠. 이렇게 공장살이하고 할 게 뻔한데 저는 이제 절에 다녔습니다. 계속.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저희 아랫집에 살던 동네 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 형이 저를 동생 삼아 주시면서 그 형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다 똑같으니까 너도 동생 없지 형 없지 넌 나도 동생 없는데 그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셔서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될 것을 그 형한테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 술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못된 거를 가장 먼저 배우면서, 왜냐면 그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고 그러는데 그 형이 고3 때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다 깊이 빨리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빨리 지나가도록 하는데요. 14개월 만에 나타난 형이 저를 굉장히 놀래킵니다. 공부란 공짜도 모르고 맨날 저희 집에 가방 속에 술만 자꾸 들어서 술만 먹이셨던 형이 14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신 겁니다.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 저는 수능 볼 때 옆에 사람과 컨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책가방에서 술병 대신에 홍성도의 수학의 정석 이런 책들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곳곳마다 피 묻은 자중에 코피를 흘린 자중에 근데 3월달에 흘린 피 이건 7월달에 흘린 피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제 물려줄 테니까 공부해봐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대학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헛된 꿈을 꾸게 됩니다. 60명 중에서 57등, 56등 하던 애가 대학을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 앞에서 모델을 보여주는 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2년 동안에. 근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기초가 없는 사람이 대학 가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그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못 갔지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들어갔더니 그 명지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예요.
예수 믿는 학교인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알게 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양철 지붕으로 된 이렇게 체육관에 신입생 1,700명을 모아놓고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총장님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전 태어나서 목사님을 그때 처음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인상이 이랬어요. 그분은 평상시대로 말씀하셨을 텐데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는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이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눠진 프린트물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께 계속 기도를 했죠.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부처님 늘 웃고만 있죠.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니기로 합니다. 여러분 미션스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하면 설교를 받아 적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부처는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만 떼고 있었는데 제 2의 운명의 만남. 어떤 남자분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 이렇게 채플 끝나고 나면 이제 종이에다가 이게 써요. 이렇게 써갖고 다 쓴 다음에 이걸 출석부로 내고 가는데 지금 뭐 전자식으로 하겠지만 옛날 때는 출석을 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서너 장씩 써요. 대출을 하는 거죠. 오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정직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는데 막 그 대출하는 거 못 내게 하려고 그러고 막 실갱이를 막 입구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표를 내고 나가게 되게 어렵죠. 막 꾸역꾸역 나고 막 줄 서 있고. 그래서 저는 귀찮으니까 이게 줄 서기 귀찮으니까 앉아서 만화나 그리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사람 없을 때 내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말을 겁니다. 형제님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란 단어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평상시 안 쓰는 용어죠. 쓱 돌아봤는데 얼굴에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는 얼굴이 있어요. 아주 교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얼굴. 여기도 몇 명 보이는데 그런 얼굴을 하신 분이 형제님. 제가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학교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는 이 학교를 복음화하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뭔가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발굴해서 같이 안 믿는 사람들 전도를 해서 이 학교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나요? 그랬더니 오늘 맨 앞자리에 앉아서 딴 사람 다 빨리 나가게 바쁠 때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나오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예수쟁이들의 두 번째 특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렸어요. 저는 어머님이 스님이시고요. 저 불교인입니다. 어쩐지 불교인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저는 부처님이 자비하심으로 듣습니다. 이거 뭐 악법도 법인데 뭐 드려야죠. 그래서 성경책 읽어보셨어요? 전 불경을 외웁니다. 성경 외우세요? 이제 거꾸로 막 제가 도전을 주고 옥신각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전장후학과 3학년 선배님이시니까 까불 수는 없었죠. 근데 그분이 저보고 꼭 오늘 대부탁 하나 들어줘요. 집에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끝나고 기도학생들을 꼭 찾아와서 꼭 한 번만 얘기를 나눠보자고. 그래서 알았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떼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그 학생회관 앞을 지나서 이렇게 스쿨버스로 가는데 그 사람이 혹시 거기서 기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해갖고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내려가다가 하나 마음이 걸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교를 믿는 사람 둘이 약속을 했는데 불교 믿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이씨 이거 부처님 얼굴에 똥 칠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발길을 돌렸어요. 부처님 얼굴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회관 4층에 올라가서 기독학생회라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명지대학교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생회관 4층은 다 기독동아리입니다. 모든 기독동아리 다 모아놨으니까 어딘지 기독학생이 어딘지 모르죠. 근데 이제 CCC라는 글자가 보였는데 거기 한국대학생선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 선교회하고 교회하고 저는 모르지 뭔지. 그러니까 맨 뒤에가 교회니까 아 이름이 긴 교회인가 보다. 근데 거기 이제 똑똑 두들깁니다. 이제 잘못된 데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문 열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 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아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앉아있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상담하는데 이거 해드릴까요 저거 이런 거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치껏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안 다니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도 모른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냥 앉아서 읽어주는. 그냥 이제 꼼짝없이 그냥 사형리라는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지 뭐 듣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은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우리 저희 과는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공대에는 여학생이 안 올 때예요. 이 공대 건물에 여학생이 없을 때 아예 1학년 4학년까지 여학생이 없는. 근데 그 동아리 룸에 CC 동아리 룸에 여학생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신경이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쳐다볼 용기는 안 나서 이렇게 밑에 보니까 신발 보니까 운동화 신었고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본 아가씨들은 구두를 신었는데 운동화 신었어요. 바지를 입었어요. 치마도 아니고. 그리고 손이 보이는데 손이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야 이런 아가씨도 요즘에 있나? 이랬는데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계속 대답하라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용기를 내서 얼굴을 쳐다봤는데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어갖고 안경을 썼는데 얼굴에 하나도 화장을 안 한 쌩얼을 한 한눈에 봐도 수녀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녀 같은 그분이 깨끗한 그 선배님이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대답해서 예수님을 영접당하고 집에 가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저한테 사형리를 읽어준 국문과 3학년 선배님이 저를 찾아와서 밥 사주고 한 시간 성경 공부하고 또 다음 주에 밥 사주고 한 시간 성경 공부하고. 아니 공부를 가르쳐주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밥을 사주면서 공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3주 동안 공부를 하다가 1대1로 만나니까 좋은 건 좋은데 여학생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형 1대1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여자친구 좀 소개해주세요.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모임에 가야 여자를 볼 수 있으니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형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모임 같은데 저는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더니 그 조그마했던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형제는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속도 모르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순진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임 가자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갔어요. 갔더니 한 열몇 명 정도가 동아리 룸에 앉아서 앉아있는 게 서서 있어요. 서서 기타 한 사람 기타 치고 막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것도 해요. 아까 그런 거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더니 그 동아리 룸에 처음 만든 그 누나가 와서 아 이런 걸 따라 하시라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이걸 깜짝 놀라, 이걸 어떻게 해, 남자가. 근데 막 군대 갔던 형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막 따라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땐 따라하기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 다니는 상태로 봤던 기독교의 율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이었어요.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번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이쪽 사람 때리면 그래서 한 동작을 보면 다음 동작이 상상이 가는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따라하기 좋았죠.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그 자매님의 손을 잠깐 잡는 시간이 그 0.1초 잡았는데 그렇게 손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좋은 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방학에 눈앞에 두고 있을 때라서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름방학 때 여기 한번 오는 게 어떠냐고 보니까 사진에 대학생들이 한 꽉 이렇게 줄 서서 가는 모습을 뒤에서 사진 찍어놨는데 굉장히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국 대학생이 모여서 하는 캠프를 하는 거라고 여름 수련회인데 저는 그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수련회가 뭔지 모르죠. 캠프를 하는 거라고. 얼마나 모이길 이렇게 많아요. 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5천 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12,000원이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스님이라 농담을 한번 그렇게 했는데 뭔데? 그랬더니 여기 캠프에 가야 되는데 12,000원 달라고 그랬더니 12,000원이 어딨어? 그랬더니 지금이 12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죠. 12,000원 어딨어? 그랬더니 사진 보여드리면서 여기 여학생이 많아요. 며느리감 데리고 올게요.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저한테 12,000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을 등록을 해놓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담배 두 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을 더 준비해서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때 대학생들 모이면 뭐예요? 뻔하죠. 한 잔 꺾고 할 텐데 소주를 사갖고 하면 제 체면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양주 두 병 준비해놓고 술 먹은 다음에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 두 곡을 연습을 해갖고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봤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대학생들 놀 줄 알고 이제 갔죠. 진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근데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날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기도해. 밥 먹을 때 그냥 앉아.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화는 태어나서 처음 보면서 첫째 날 완전히 막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 하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시에 취침이라고 돼 있는데 그 김중원 목사님이나 그 할아버지는 설교가 11시 넘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11시 반 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거 나눈다고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12시 반쯤 돼요. 근데 씻으러 그때 가보면 만 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 정도에 잤다가 6시에 큐티한다고 깨우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 종일 몽롱한 거죠. 근데 그거를 불평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 모임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넷째 날 4박 5일을 했는데 셋째 날 저녁 때 이렇게 설교가 늦게 끝났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 축도 나와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회자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울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 기도를 30분 더 시켰어요.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너무 늦게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날 밤에 결심을 하죠. 아, 난 내일 더 있어봤자 소용없다. 오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다 싸고 있는데 저를 지도해 준 형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 집에 갈랍니다. 아, 집은 내일 가는 거야. 아니, 저 지금 갈래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가져간 술병을 보여주니까 그 형이 갑자기 긴장을 하시면서 아,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섭섭했어요. 잡아주지 않아서. 이제 가방을 다 싸고 나가는데 그 형이 제 팔뚝을 잡더니 아주 진지하게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뭐가 부탁인데요? 네. 굉장히 진지한 부탁이 있어요. 가는데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서 하세요. 그 뭐가 어려운 부탁이라고. 근데 이 형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숙소에 20명이 같이 숙소를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뭔가를 보나보다 했는데 사람들이 때리진 않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요.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지 막. 그리고 이제 한 사람 기도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참 믿기가 어려운 종교가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 입장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몰상식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기로 허락해 줬어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나요? 집에 잘 가고 버스도 안전하게 타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줘? 왜 저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눈 뜨고 막 혼자 있는 거니까. 근데 내 왼손 잡은 형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 집에 가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쓱 보니까 울고 있습니다. 눈물 뚝뚝뚝뚝 흘리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울 때도 할 말은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막. 근데 솔직히 그때 20살짜리였잖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너무 감동이 이러지 않고 솔직히 이 병신 왜 울어?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래야 울지 왜 울어요? 내가 집에 간다는데. 근데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승재야 우리가 돈도 없고 뭐 가진 건 없지만 최소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딴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맨날 그러셨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되겠어갖고 형 울고 기도하는 형을 막 아이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난 진짜 기독교는 믿을 수가 없는 종교예요. 그러더니 막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러는 응답은 내가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건 하루 더 남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천덕꾸러기예요. 그러고 나서 남으면서 그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뭐 안 해오고 먹고요. 식후연초 불로장성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밥 먹자마자 담배를 펴야 장수한다고 믿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나 이런 건 내가 알아서 가든지 안 가든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다 허락해줬어요. 먼저 가는 것만 안 되고. 그럼 화장실 가서 이제 사람들 담배 피고 막 도넛을 만들고 막 이렇게 앉아서 약 올리고 그러는 거죠. 옛날 때는 담배 피면 못 피겠는데 지금 놔두는 거예요 저는.
낮 시간에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에어컨도 없는 시대니까 시냇물에 발 담궈서 송사리나 발레 차고 있다가 밥 먹고 또 송사리랑 놀다가 밥 먹고 이러고 이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집회를 저녁 집회 놔두고 이제 밥을 먹고 사람들이 저녁 집회 마지막인데 안 갈래요? 그래서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숙소에 있었어요. 이제 점점 깜깜해 오고 밖에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이 한 시간 동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막도 없으니까 노래 못 불러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꽉 앉아 또 이제 한 시간 또 서서 뭐 율동하고 찬양하겠죠. 근데 숙소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깜깜해지죠. 그래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가갖고 혼자 좀 이렇게 어둑어둑이 무섭고 그래갖고 그래도 뭐 설교 듣는 데 갈까? 그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오면 되니까. 그래서 깜깜하죠. 그 옛날 때 조명도 별로 없으니까 설교하시는 분 위에만 30적 백열등을 있고 뒤는 깜깜합니다. 그 저 뒤에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설교만 시간만 때우고 이제 집에 가려고 아 내일 가는구나 뒤에 앉아있었어요. 네, 여러분 3일 동안 예배를 한 9번 드렸어요. 한 번도 설교가 뒤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설교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줍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구해 볼수록 우연의 일치로 자연이 생기고 사람이 생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38년 전에 들었던 기억나는 설교의 대목이었습니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던 설교가 그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죠. 뭐 죄인인 거 뭐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인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언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말씀을 증거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뿐인데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성령도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제게 아주 작은 믿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성경 암송하고 그냥 예배를 꾸역꾸역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겨자치만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38년 되고 이제 목사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는 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서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혀 교회 안 다니면서 몰랐는데 여기서 양심의 가책으로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수많은 그 20년밖에 안 살았던 20살짜리가 그 마음에 갖고 있던 고통 같은 거 이런 게 막 올라오는데 이것저것 뭐 술 담배하고 본다고 돌아다니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다 지났는데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릴 때마다 저는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혼자 숙제하고 잊어버린 척해요. 어른들 부부싸움에 말릴 수도 없고 저는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본 적 없습니다. 좀 이 강대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그 새끼 오늘도 그 새끼 오나 맨날 그랬어요. 이 저주 죽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버지는 와서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해온 돈을 주먹질해서 빼갖고 하는 그 새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아버지를 보면 또 쑥 줄어들죠. 그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데 힘으로 안 되니까 부삽으로 어머니를 찍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이제 피가 거꾸로 돌면서 저도 부엌에서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청소년들 앉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꼭 드릴게요.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 시절에 욱하는 거 잡지 못해서 확 한번 성질 더럽히면 인생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날 제가 칼을 들고 가서 아버지 몇 번 해코지했으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겠죠. 감옥소에서. 그런데 그 어머님이 피 흘리는 얼굴로 저를 막아주시면서 내가 술주정뱅이 아버지 보고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너라도 정신적인 사람 되라고, 그러면서 저를 그 칼을 붙들고 말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서 새벽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갈 때까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숙제한 거 챙겨놓고 마당에 나와서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가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가방을 열어서 어저께 한 숙제한 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른 집보다 살기 힘든 때, 우리 집에는 이런 짐덩어리 하나 더 있어서 너무 힘든. 근데 그날은 바보 누나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장애인 누나를 너무 비참하게 때립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그러면서 너무 많이 때립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 그 누나를 막 너무 많이 때리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 몸에서 냄새나는 옷을 벗겨서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이제 옷을 벗겼는데 보니까 가슴과 등허리에 팔뚝에 시커먼 자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꼬집고 때린 자죽에 멍들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퇴근해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물로 대충 삭혀서 옷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목욕까지 다 시켜놨다고. 아이고 이제 똥만 치우는 게 아니고 목욕도 시키네. 그래서 그 다음 주도 한 6주 동안 닦이면서 멍든 자족 다 없을 때까지 닦였습니다. 저희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늘 침을 흘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 내가 또 때렸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이제 곧 재수할 때 3년 뒤에 저희 누나는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옛날 그런 사람도 오래 못 살았습니다. 제가 독서실에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누나를 하얀 천으로 덮어놨더라고요. 하얀 천을 떠들어 봤는데 누나가 반쯤 눈을 뜨고 돌아가셨는데 누나한테 미안한 게 많죠. 눈을 감겨드려도 뜨고 있어서 누나를 화장하고 뼈를 뿌리고 집에 와서 아궁에 누나가 입었던 옷들 다 냄새나는 옷 다 태우고 이제 끝난. 누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진 몇 장 외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내가 장애인 때린 거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도 그나마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거기에 올라오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 못된 인간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 덤빌 수 있는 사람을 때렸죠. 저는 아무 방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때리면서 내 속에 아버지보다 더 심한 잔인함과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그날 밤에 깨닫게 됩니다. 막 앉아서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좋은 선물은 양심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20살 먹은 아가 거기 앉아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죽은 누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인으로서 압니다. 죄는 용서받거나 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평상시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불교인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죽은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다 먹죠. 그리고 나서 4월 초파일날 석가탄신일날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이렇게 냇가에 놔주면서 아 나 10마리 살렸어. 이걸로 대신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그게 씻어질 수가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죄거든요. 근데 죄는 씻을 수가 없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아는데 갑자기 설교가 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모든 유혹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 전가받은 죄를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를 왜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러? 근데 그 양심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양심 있지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마를 10번을 주먹으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교회 안 다니는 거 아시죠? 성경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밤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누나 지옥에 있다면
우리는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막 그냥 눈에서 코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누가 등을 쳐줄 정도까지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밖에 안 됐지만 그 인생에서 한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창피해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앞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깜깜하니까 저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저한테만 있는 체험인데 이게 파란색 빛 같은 게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빛을 보게 됩니다. 눈, 코, 입은 없어요. 근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을 저는 가슴에 품고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벽 보고 이렇게 자요. 근데 사람들이 한 30분쯤 있다가 늦게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아까 승재 형제 울면서 일어나는 거 봤어? 막 이렇게 기독교 네 번째 특징 뒷담화, 아니, 뒷담화를 막 하면서 아, 승재 형제가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서로 막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자고 새벽 5시 정도 됐는데 눈이 떠졌어요. 6시에 큐티하는 시간인데 그 사람들 다 자고 있죠. 근데 5시에 누워있기 그래서 밖은 환하게 밝아서 밖을 나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천둥 치면서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천둥 치고 그러니까 막 잠을 자다가 깰 정도 천둥이 많이 쳤는데 해가 뜬 거 보니까 비가 그친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세상에 그런 장면을 처음 보게 됩니다. 땅바닥이 물로 다 젖어 있어요. 아스팔트가 이렇게 젖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스팔트는 처음 봤어요. 검정색이 물이 젖어 있는데 흑진주를 이렇게 딱 양탄자 깔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 깔아놔서 그 너무 아름다운 그 아스팔트를 발로 못 밟겠는 거예요. 너무 예뻐갖고요.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예쁘냐? 그러고 막 혼자 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무 이파리를 보게 됐는데 아침 햇살에 맺혀있는 나무 이파리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이게 흔들리는데 어저께 내가 예수 믿은 걸 축하해 주냐고 온 나무가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너무 깨끗하고 너무 춤추는 걸 막 그랬죠. 이게 나중에 예수 믿은 지 한참 있다 성경 읽어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온 자연이.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밤에 아침에 혼자 새벽 5시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저께 이제 낮에 송사리 너무 괴롭힌 게 미안하니까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올라갔어요. 슬리퍼 신고 올라가서 보니까 송사리들이 안 보여요. 아침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발을 당기고 송사리들을 들으라고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너희들 어저께 하루 종일 괴롭힌 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송사리 한 마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가 키스를 딱 해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 내가 예수 믿은 거 용서해준 거 용서해주는 거냐 또 한 마리한테 키스를 해주고 그래요. 그날 아침은 완전히 막 송사리랑 대화가 되고 나무가 춤을 추고 죽어있는 아스팔트까지 아름다워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 가슴속에 한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생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중얼거리냐면 아,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어봅니다. 이것도 몇 년 지난 다음에 해석해보니까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그게 왜냐면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자냐면 우리 아버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끌려갔다 오셨지. 6.25 전쟁 겪으셨지. 그리고 월남전 참석했지. 그래서 얼마나 그분도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고 있지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였지만 갑자기 그날 아침에는 우리 아버지도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나는 아버지는 멀쩡한 사람 때리려고 덤볐지만 난 장인을 때리는 더 잔인한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 제가 용서할게요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용서의 첫 걸음을 걸었던 그 순간이었던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파란색 기도원에서 나온 신약 성경책을 쑥 주면서 어제 예수 믿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성경책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앞에는 좀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요한복음이 뭔지 몰라서 넘겨서 보니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요 불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책 얼마나 쉬운지. 불경은 정곱되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 진성 옴도로도로 지미다 집 개경계 부산 이렇게 한 시간을 외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거를 언어를 아는 사람이 해석해줘야지만 하는데 우리는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읽는데 무슨 뜻인지 다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 정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잔치를 즐겁게 해주시고 사람들 인터뷰해 주시고 상담해 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려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공대 출신이지만 예수님 양은 인간인 것을 대충 알겠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는데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당연히 도둑은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어젯밤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너무 깨끗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찌그러져 있던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헬라어로 어떻게 무슨 뜻인지 신학적으로 이건 전혀 모르지만 내 속에 뭔가 뭉틀거리고 살고자 하는 에너지가 막 생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었을까요? 알코올 중독인 거 여전하죠.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죠. 근데 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아, 그렇게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 우리에게. 근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해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생명 갖고 막 너무 살게 됐어요. 대학교를 돌아갔는데 예전처럼 못 살겠더라고. 술에 쩌들어 못 살겠더라고.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보내준 걸 생명을 보내준 걸로만 끝나면은 그러면 50%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었다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늘 가난하고 뭐 내 삶을 중심 돌아보면 내가 술집 가던 거 교회 다니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는 거 똑같고 그렇게 별로 안 바뀌었는데 뭐가 풍성한 삶일까? 그죠? 근데 풍성한 삶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정의가 다르다는 거야. 느끼는 게. 왜? 결핍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분은 36살 여자 집사님인데 어떻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CC 출신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기다 글 본 거 알게 됐는데 뭐냐면 자기는 식구들이랑 같이 밥 한 그릇 먹는 게 소원이래요. 그거 나랑 비슷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밥을 못 먹나 했더니 당뇨병 환자가 돼서 밥을 못 먹기만 하면 수치 올라가니까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하루에 세 끼를 3분의 1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췌장이 돌아와서 식구들이랑 밥 먹는 게 풍성한 삶이겠죠. 근데 저도 식구들이랑 밥 먹는 게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저는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아버지가 노름에서 돈을 따면 저만 불러서 빵을 사줍니다. 엄마랑 같이 안 가요. 엄마가 촌스럽다고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가족 사진은 없는 이런 집에서 태어난 저는 돈 많이 벌고 뭐가 대박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정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가정학과에서 하는 교양과 뭐 이런 거 다 들어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것도 책도 많이 있는데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좌절감 느껴요. 왜냐하면 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혼한 가정이거나 깨진 가정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반드시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동아리 룸에서 만났던 그 누나한테 제 고민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누나 나는 이렇게 이런 가정에 자랐고 되게 어렵다고. 근데 가정을 갖고 싶은데 가정은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자매가 꼭 필요한데 자매 좀 소개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지만 소개해 주라.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나중에 깨달았죠.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보겠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건 나중에 알고. 그래서 계속 졸르고 졸랬더니 한 명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자매랑은 그 자매도 저를 첫사랑이고 저도 첫사랑해서 너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7개월 동안. 근데 그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나보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기다려주겠다고. 공부는 얼마나 할 거냐고 했더니 7년이나 10년 정도 하고 온답니다. 근데 그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덕수궁에서 두 바퀴 돌고서 과감하게 보내줍니다. 그 학교를 가서 갔는데 나도 사랑이라고 처음 해봤는데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맥이 빠져 돌아다니니까 그 누나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뭐 사내 자식이 여자친구 그 미국 갔다고 맥이 빠져있냐. 아,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다.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 줬는데 그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예요. 뭐 3개월 사귀다가 깨지게 됩니다. 학교에 막 이렇게 너무 부자니까 내가 뭐 떡볶이 사주면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그 당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집 부자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사귀게 돼요.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사귀게 되는데 그때 제가 CC 간사가 돼갖고 사귀었는데 이 자매랑은 뜻이 잘 맞죠. 신앙도 맞고 막. 근데 선교 얘기했더니 저는 중국 선교를 헌신했는데 선교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 선교 막. 근데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겠다고 해서 5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나왔어요. 얼굴 보니까 막 물만 마시고 5일 동안 얼굴이 조금 해져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 했더니 아 형제는 아니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저는 연애를 3번 해봤는데 한 번도 제가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나가 이제 그 누나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한테 계속 자매를 소개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사역자가 된 저를 너무 염려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망하는 길은 세 가지다. 사역자가 첫째 돈, 권력, 여자 문제인데 승계 형제는 돈의 욕심이 없고 권력의 욕심이 없는데 자매에게 너무 문제가 있어요. 만나자마자 손잡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이거 제 연애사를 너무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는데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가 없다. 나는 어떠냐 이러셔서 그 누나랑 지금 결혼해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제공자가 제 아내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제일 무서운 거는 제가 아내를 때릴까 봐서 무서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확 변할까요? 변하죠. 영이 변합니다. 시간 보내는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썼던 모국어 같은 아내한테 소리 지르고 폭력했던 것들은 제가 흥분돼서 화가 나면 그게 비슷한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욱하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모국어라고 얘기합니다. 모국어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부모가 부모끼리 주고받았던 대화의 내용과 언어와 나한테 덜 떨어진 놈이라 했던 이런 자아선 같은 게 모국어죠. 예수 믿는다고 하라치면 안 바뀝니다. 근데 내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이죠.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면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닌데요? 그럼 먼저 주무세요. 그럼 저 혼자 화를 내다가 짓불이 꺾고 자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한테 가라앉죠. 그래서 여보 어저께 내가 잘못했어요. 아 이제 제정신 돌아오셨군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10가지 이제 써서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자녀들이랑 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가 젊었을 때 같이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고 잘못했던 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데리고 다녔지만 떠나서 홍콩에 살다가 광주에 살다가 중국 땅에서 계속 이사하다가 필리핀에 살다가 한국어도 안 되는 애들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보내갖고 어렵게 공부시킨 그런 거 내가 일부러 너희들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지만 아빠가 당시에 너희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애들이 솔직히 얘기해요. 아빠는 열심히 사줬죠. 근데 저희들 교육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실패하셨어요. 이거 세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훈훈하게 얘기하고 지금도 모이면 가정예배다. 애들은 이제 독립해서 벌써 나가. 큰 딸은 독립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나왔던 명지대학교 교직원인데 저희 집은 수원에 살고 걔는 남가자동이니까 서울 왕복 4시간까지 다니 못하니까 학교 앞에다 집을 얻어가면서 학자금 대출 등록금 하나도 대준 적이 없죠. 학자금 대출 다 3,800원을 다 갚고 떠나면서 저 엄마한테 아빠한테 50만원씩 봉투에 담아주더라고요. 집을 나가면서 호적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세대주를 독립해서 나가면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나가면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려요. 애가 똑똑한 거죠. 엄마한테 100만원 주면 제가 하나도 못 받는 거 아니까 50만원씩 쪼개. 그래서 편지 쓴 건 없고 뒤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근데 스티커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스티커 이렇게 거기 뒤에 써놨어요. 그리운 아빠의 무등 어부바. 여기 맨날 태우고 등어리 태워서 애 연년생 3명을 선교지에 있을 때 맨날 밤에 늦게 들어와서 3명 태워서 맨날 놀았던 거 이렇게 맨날 그게 그리운 거죠. 엄마한테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그리운 엄마의 집밥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최고 좋은 걸 해줘야죠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근데 애들이 집을 떠나서 독립해 나갈 때 기억하는 것은 유럽 여행 보내준 거, 무슨 학원 보내줘도 좋은 대학 보내준 것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 계속 살을 맞댔고 최선을 다해줬던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도 독립해서 나가면서 29살에 독립해서 애가 나가는 집이 좁고 그러니까 나가면서 이제 앉았는데 제 아내는 되게 교육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들 이제 독립해서 나가는데 꿈이 뭐야? 그래서 여보 29살짜리도 꿈 물어보는 건 그렇다 지금 직장생활하기 바쁜 애한테 그랬더니 아 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 꿈이 뭔데? 그랬더니 민족보고마?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래요. 아빠가 못 이룬 거라니까 세계보고마 이런 거 아니래요. 아빠가 못 이룬 건 뭔데? 그랬더니 내 집 마련 이러고 나갔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뭘 해준 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무슨 스카이 대학 가갖고 뭐 앞서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로 살고 있고 아버지가 교회 8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지금도 튼튼하게 교회 청년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해주면서 든든한 역할을 했던 아무데나 다른 교회 가라. 평생 아버지 밑에만 있을 건 아니니까 결혼하면 반드시 다른 교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며느리나 시아버지, 며느리나 사위가 담임 목사가 시아버지고 장로님 장인어른이면 얼마나 어렵겠냐. 대신에 직군도 옮겨도 된다.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아직도 나오면서 가족 단톡방은 항상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남이 모르는 저한테 풍성한 거죠. 이렇게 여기 올 때 아내가 운전해서 같이 와주고 낮에 계속 꿈을 꾸는 거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우리 어쩌면 100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교회는 빨리 은퇴하더라도 우리가 88세까지 같이 일을 해보자 이런 걸 했거든. 나는 아내는 오늘도 얘기한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개척교회가 돼갖고 다 청년들 제가 줄에 서서 결혼해갖고 1년에 애를 계속 낳는데 막 애가 쏟아져 나와서 애기가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20명 애들이 바글바글 다니고 얼마나 8년 동안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임신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바로 임신 생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애를 키우면서 제 아내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자녀 교육은 지금 우리가 가르치기는 어렵다. 애들이 다 커서 세대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부부들이 너무 태교를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막 애기를 가져서 막 공포 영화 보러 다니고 막 태교 여행은 멋있게 다니는데 그래서 태교에 대한 논문을 써가면서 어쩜 뱃속에서부터 생명을 갖고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이런 걸 막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애들도 다 크고 그랬지만 꿈이 살아있고 이런 가정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먹고 살만 하면 됐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또 풍성한 삶은 여러 가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짜 함께 가시는 것들을 새록새록 맛보는 거. 그 선교사로 살고 그러면 그런 게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일평생에 기도응답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놀랐던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땅에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는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금해서 살고 차라리 모금한 돈의 10%를 본부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라면 가야 됩니다. 이사비용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한국 캠퍼스가 사역이 어려우니까 중국에서만 잘할 게 아니라 한국에서 들어와서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애들이 가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중3 야 이거 한국 가면 완전 맨땅에 해야 돼. 대학교도 못 갈 텐데 어떻게 하나 고민했지만 자녀 교육은 주님께서 책임져 줄 믿고 맡겼는데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돈 없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예, 조금만 방이라도 얻어야 되고 이게 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국 학생들이 1원씩 헌금하는 것 같고는 걔네들 간직비도 안 되니까 조그만 방을 하나 얻으려면 1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캠퍼스 사역을 여러 개 하니까 돈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 생활비도 모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 책임자로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금해와야 나도 먹고 살고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신학교를 40살에 갔기 때문에 그 당시 평신도니까 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전 간사인데요. 신학은 어디서? 신학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모금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씩 계속 사역을 버텨나갔는데 제가 이제 한국 땅에 들어가면은 중국 친구들한테 리더십을 주는 건 쉬워요. 뭐 CCC에서 배운 게 제자 훈련하면 금방 따라가죠. 중국 친구들 나보다 젊고 중국말도 잘하니까 사역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 생활비 10만 원을 모금 못하는 애들이 1년에 3천만 원씩을 모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 교육도 주님께 드리고 리더십 욕심 없습니다. 애들한테 물려주면 되거나 한국 가서 또 캠퍼스 개척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얘네들한테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모금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존심을 건드시는 거예요. 저는 한인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한인교회 나가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요. 한인교회 나가면 후원도 받고 좋긴 좋은데 이게 보안 문제에 걸려서 이 선교사님께 자꾸 소문나고 이래서 아예 안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네가 한번 나가지 않았던 한인교회 부탁해봐라. 한인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 땅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선교에 관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 번도 안 나가면 한인교회 나가기 어려웠죠.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거기 한인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가서 한번 후원을 부탁해 볼까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다 가명을 쓰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비서 되시는 분한테 약속을 잡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에다가 제 사역 소개를 다 사진 넣고 막 캠프 사역 소개 넣고 막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갔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실에 가서 이제 들어오시랍니다. 똑똑 이제 두들겨 들어가는데 문구를 잡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님 만났을 때 서로 좀 아는 사람이라면 괴리감 없이 내 사역도 이해하고 너무 도움이 되겠습니다. 되게 용기를 주세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를 알려주셨던 그 형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인간이 거기 앉아서 담임 목사로. 그분도 저를 보고 놀라면서 너가 그 CC 선교사냐? 그래서 서로 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형님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말도 말아야 여자 꼬시려고 수련을 갔다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저도 똑같아. 그래서 껴안고 한참 울고 사역 얘기가 아니라 20년 동안 헤어졌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봤더니 사모님이 거의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밤새도록 있었던 얘기 나누고 그 형수님께 제가 절을 드렸어요. 우리 형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는데 승자, 이걸 나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늘 금요일날 철학기도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래서 철학기도 한 400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30분 시간을 얻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갖고 말을 막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분 정도만 제정신 갖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용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이른 한쟁 후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중국 땅에 남아있는 이 친구들이 다 명문대 출신인데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통성기도가 너무너무 뜨겁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끝냈는데 갑자기 장로님 네 분하고 담임 목사 한 분하고 임시 당회를 밤에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10시 반 정도 끝났는데 중국 일찍 끝내야 돼서 11시에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3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중국 기차는 지금 많이 세련됐지만 옛날 기차는 이렇게 옛날 무궁화처럼 이렇게 4명씩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차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10여 년 동안 살았던 중국의 이 사건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 땅에 애들 3살부터 3개월짜리 된 애들 와갖고 중국말 하나도 못하고 왔다가 이제는 리더십도 주고 애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줬던 그 과정 속에 많이 눈물이 났죠. 근데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앞에 앉은 중국 남자가 휴지를 꺼내서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저한테 뭐가 쉐쉐 그러고 이제 계속 닦는데 또 나니까 또 주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갖잖아요. 제가 중국 친구들 눈물 닦아주러 왔는데 떠나게 될 때 중국 사람이 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 사역처럼 했는데 진짜 그건 주님의 사역이더라고요. 우리는 쓰레기 통로로 쓰임 받을 뿐이지. 돌아와서 지금까지 아무튼 아직도 대학생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8년 전에 제가 50살 되던 해 이제 대학생 사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됐으니까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청년들 갖고 교회를 시작해서 청년들과 같이 늙어가고 있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교회 와서 교회인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기쁨을 줄 수 없었던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즐거움과 생명력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가르쳐서라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결핍들을 찾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가졌던 행복 같은 그런 행복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과 나만은 아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 행복한 삶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삶 이런 사람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서 누군가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과 생명력으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